자, 우리 보험 일반 기초 특강 1강입니다. 1강. 그러면은 1강에선 무슨 얘기를 할까요? 보험이 뭐예요? 이 얘기하겠죠. 보험이 뭐예요? 그래서 보험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보험이 뭐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줄이면 돼요. 보가 뭘까요? 보호한다, 지켜준다, 뭐 이런 얘기 하면 되겠죠. 지켜준다. 험, 뭘까요? 험. 그쵸. 위험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위험을 지켜주는 게 보험이에요, 여러분들. 위험을 지켜주는 거.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지켜줄까요? 돈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돈으로. 불쌍해라고 해서 토닥토닥 이렇게 해서 위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금전적으로 돈으로 지켜주는 게 바로 이제 금융이죠. 금융이다 보니까 돈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불의의 사고로 다쳤어요, 사망했어요, 화재가 났어요, 사고가 났어요. 이런 부분들을 지켜주는 게 바로 보험이다라는 거예요. 보험이다. 자, 그런데 보험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사고 나는 자, 사고의 대상이라고 하죠. 그 사고, 뭐 사망할 사람, 아니면 아파서 질병에 걸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생겼을 때 지켜주겠다라는 건데, 그런 자들을 우리는 보험의 대상자 이렇게 얘기해요. 대상자, 상대방, 그죠? 상대방. 그러면 누가 지켜줄까요? 누가 돈 줄까요? 보험회사가 돈을 주겠죠. 보험회사. 이런 보험회사를 우리는 뭐 보험사라고도 얘기하지만은 뭐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이제 법률상으로, 상법상으로는 보험자 이렇게 얘기해요. 보험자. 그러니까 보험자가 있다라는 거죠. 보험회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돈을 준다라는 거예요. 사고 나면은 금전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해됐나요? 이게 바로 보험이에요. 근데 공짜로 사고 났다라고, 사망했다라고 해서 공짜로 돈을 주나요? 돈을 내야 되겠죠. 돈을 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돈을 내는 사람도. 그래서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돈을 내면은 돈을 받는다. 우리 대상자가 사망하면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는 자가 보험자라고 하고, 이때 주는 돈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보험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험금. 그러면은 돈을 내야 되겠죠. 돈을 내는 자가 누구냐면은 보험 계약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험을 계약한 사람. 계약한 사람. 나 보험 가입할래요라고 이제 가입을 하는 거죠, 보험회사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 가입시켜 줄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돈을 내야죠. 그렇죠? 계약자.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과 관련된 부분에서 처음 나오는 이 개념. 개념. 자, 우리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리가 보험회사가 있어요. 보험회사, 보험자라고 합니다. 보험자. 우체국은 우체국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보험 계약자라고 있습니다. 계약자. 계약자가 보험 가입할래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 보험회사에. 근데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보험 가입할래요라는 게 아니라, 누가 죽으면은 보험금 타는 이런 보험 가입할래요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누가 죽으면은 보험금 주세요라는 거죠. 조건이. 그래서 요 사고를 나는 자, 요런 자를 우리는 피보험자 이렇게 얘기해요. 피보험자. 사고의 대상. 좀 전에 말씀드렸죠. 보험의 대상. 피보험자. 자, 이 피보험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 피 흘린다. 피 흘릴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가입을 하는 거고, 그러면 오케이.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게 되면은 보험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내야 된다고요? 돈을 납부를 해야 된다. 보험회사의 계약자가. 자, 요 돈을 우리는 보험료라고 한다라는 거죠. 보험료. 보험료. 우리 요금 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버스 요금, 택시 요금. 그렇죠? 요금 내는 거. 요. 그러면은 만약에 죽었어. 사고가 났어. 그러면은 보험금을 주겠죠? 돈을 또줄 거예요, 보험회사가. 그럼 누구한테 줄 거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죠? 누구한테 주느냐? 우리 보험 수익자한테 줘라라고 해서 요렇게 가입을 하는 거예요. 돈을 줄 거예요. 사고 나면은
이 사고 날 때 주는 돈을 뭐라고요? 보험금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료하고 보험금하고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죠? 물론 다 알고 계시겠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보험의 경제적인 논리예요. 경제적인 논리.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사고가 나는 대상자라고 했는데 이 피보험자라고 했는데 이 피보험자들을 그렇죠? 누구나 다 받아줄까요? 내일 모레 죽을 아주 중증병에 걸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도 보험 가입하면은 보험금 탁. 죽으면. 그러면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그렇죠? 보험 가입할 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냐 아니냐. 자, 이런 부분들을 심사를 합니다. 심사. 계약 체결할 때 이제 미리미리 심사해서 너무 안 좋아 그러면은 안 받아줘요. 괜찮아 그러면 받아줘요. 요런 과정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요게 바로 이제 보험과 관련된 기초적인 개념이다. 기초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또 가끔씩 또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보험할 때 보험회사는 배상을 해주는 거냐 아니면은 보상을 해주는 거냐 아니면은 보장을 해주는 거냐 이 개념 자체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 보험금을 준다면서요. 보험금을 줄 때 이게 보장의 의미냐 배상의 의미냐 아니면은 보상의 의미냐. 보상과 보장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 하나의 획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념이 다 달라요, 원래. 개념이 다 다르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공부하면 여러분들 이제 손해보험까지 이론을 또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험 영역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거 개념 차이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손해보험 쪽 우체국 게리지 말고 다른 쪽 시험 준비하신다라고 하면은 개념 설명을 제가 드리겠죠. 근데 그냥 우리가 보장을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다. 보장을 해주는 거다. 자, 이렇게만 정리하고 가시죠. 아시죠? 자, 그래서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우리 우체국 보험 교재의 교안에 나오는 거예요. 자, 보험이라는 것은 뭐냐? 자, 우리 피보험자, 피를 흘린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쵸? 사망했을 때, 누가? 보험회사가 너무 우울하니까, 슬프니까, 그 손실이란 얘기는 돈으로 환산한 손실, 보험금이겠죠? 그쵸? 우리가 금전적으로 보상을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게 바로 이제 보험 계약인 거죠. 금전적인 보상. 그렇죠? 여기서는 보상이라는 말을 썼죠. 보장, 보상. 뭐 혼용해서 많이 쓰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제 보장이래야지 맞는 말이에요. 정확한 우리 이론적인 개념 차이는. 그렇죠? 자, 이를 통해서 보험회사가 그렇죠? 계약을 통해서 보험회사에게 전가된 피보험자의 위험의 집합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어려워. 이거는 우리 기본 이론 과정에서 설명하면서 풀어드릴 거예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보험자가 누구냐? 보험회사. 계약자가 계약하는 사람, 돈 내는 사람, 보험료. 피보험자가 누구냐? 피 흘릴 사람. 그렇죠? 보험 수익자가 누구냐? 나중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보험금 받는 사람. 요 정도는 아시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들, 보험이 뭐다? 돈으로 해결하는 경제 논리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사자들, 우리 관계자들 쭉 보니까 계약자도 있고요, 피보험자도 있고, 그리고 수익자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네. 자, 이런 것들을 알아나가는 게 바로 이제 보험의 기초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보험 정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상부상조의 정신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상부상조. 자, 그게 뭐냐? 우리 상부상조의 대표적인 거. 서로서로 도와주는 제도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개모임 많이 하잖아요. 개모임. 그렇죠? 그럼 개모임이 보험이다라는 거예요. 상부상조. 뭐냐라는 거죠. 이렇게 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친목개. 그렇죠? 친목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임을 하겠죠? 개원들로. 개원들로. 이해됐나요?
비슷한 친구들끼리 만나는 거지. 우리 이렇게 젊은 친구들인데 갑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를 친목계에 초빙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질이 다르잖아요. 성질이. 그래서 이렇게 모여있는 요 보험회사의 그 단체, 집합체라고 얘기합니다. 가입자들의 단체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보험 집단, 보험 단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험 집단, 보험 단체. 보험 단체. 예를 들어보죠. 이건요, 친목인데, 예를 들어보면은, 40세 남자로 구성된 사무직에 종사하는 자. 사무직. 사무직하고 여러분들, 뭐 영업직하고 뭐 생산직하고의 그런 외부로부터의 또 다치는 그런 위험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겠죠. 40세하고 41세하고 또 다르겠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임을 하나 만들고 또는 41세 남자 사무직 이런 모임도 별도로 하나가 있는 거고 개모임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여자는 또 따로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이는 하나의 요 단체를 우리는 보험단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가만히 보시죠. 그럼 보험단체 내에 있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단체랑은 조금 다르죠? 그렇죠. 뭐가 달라요? 리스크, 위험이 달라요. 40세하고 60세하고 여러분들 사망 확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무직하고 생산직하고 그렇죠. 다칠 확률이 다르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성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얘네들끼리는 보험 집단과는. 근데 이 집단 하나 내에서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C라는 사람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겠죠. 그러니까 친목계가 그런 거죠.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야지 안 친한 사람은 우리 개모임에 넣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 모인 요 단체를 우리는 보험단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 단체에 모인 사람들은 위험이 비슷해요. 그래서 동질의 위험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질, 동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비슷한 사람끼리 모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보험 가입하려고 이 사람이 왔어. 이 사람이 왔어. 보험사에. 보험사에 왔단 얘기죠. 이해됐나요? 이 사람이 딱 보니까 40세 남자로서 우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이야. 직업 뭐 이런 것들 다 보니까. 다. 그렇죠? 그러면 1번 단체에 들어가야 될까요? 2번 단체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1번 단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1번 단체. 그런데 아무리 1번 단체에 들어가려고 해도 이 사람이 많이 아파. 아파. 그렇죠? 내일모레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1번 단체에서 요 개모임에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겠지. 아프면은. 그렇죠? 이해됐나요? 뭔지? 요런 것들을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험사가 심사한다고요. 이 사람의 이력을 보고 밑줄 치면서 요걸 가지고 우리는 심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더라이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용어상으로. 언더라이팅. 밑줄 치면서. 그렇죠? 이 사람의 병력, 과거의 병, 지금 아픈 거, 뭐 이런 거. 키, 몸무게, 술을 얼마나 많이 먹냐. 그렇죠?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우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거예요. 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험 쪽에서의 흘러가는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논리다. 그러면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들 퀴즈. 여기서 퀴즈.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 심사한다라고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 그리고 물론 보험회사가 있겠죠. 자, 계약자를 심사할까요? 피보험자를 심사할까요? 수익자를 심사할까요? 심사 대상자는 누굴까? 누구를 볼까? 그렇죠. 사고 대상자인 요 피보험자의 상태를 심사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책을 보시게 되면은 공부하시다가 어떤 건 계약자고 어떤 건 피보험자고 어떤 건 수익자고 막 엄청나게 나옵니다. 계속 문구마다 문장마다. 그러면은 뭐가 계약자지? 어떤데 피보험자가 적용되는 거지? 뭐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을 정확한 내가 기준을 안 잡고 있으면은 나중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언더라이팅 대상자를 계약자를 언더라이팅한다 이런 말이 쭉 나오면은 틀린 말이구나라는 것들이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는 힘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의 아주 기초와 관련된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해 좀 되셨죠? 이해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서로 여러분들 이렇게 동질의 위험 집단의 40세 남자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고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이해되셨나요? 그렇다고 이거 금전적인 논리가 바로 위험이라고. 이런 집단들을 우리는 보험 집단, 보험 단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험 가입했는데요. 주변에서 막 이런 얘기예요. 난 10년 동안 보험료를 계속 매달 10만 원씩 냈는데 10년 후에 나 아무런 사고도 안 당하고 보험 계약 의미도 없어. 그래서 난 해약한 거예요. 해약했는데 해약한 급금이 안 나오네. 내가 낸 보험료보다. 그렇죠? 터무니없는 적은 금액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은행 가서 예금 가입하고 적금 가입하면은 이자까지 불어가지고 돈을 돌려받았는데 보험 가입하니까 하나도 남는 게 없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험이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이 보험료를 내가지고 우리 개모임 해가지고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한테 돈을 줬잖아요.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내 돈은 이 사람들 아픈 사람 도와준 거다. 너무 억울한데요? 그러면은 내가 아프면 돼요. 내가 죽든지. 그러면 나한테 수익자한테 보험금을 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서 혹시나 모르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우리는 지출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돈들은 중간에 우리가 사고 나서 주는 보험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져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소멸된다. 내가 낸 보험료는 소멸되는 게 원칙이다. 보장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뭐냐. 나는 내가 낸 돈들은 이렇게 우리의 집단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내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험 집단 이런 집단들의 돈을 쌓아놓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한테 그렇죠? 보험금 돈으로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험의 원리가 이제 운용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인은 1인을 위해서, 1인은 만인을 위해서. 와, 엄청나게 유명한 명언이에요. 명언. 여러분들 우리 기초특강 암기사항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암기사항 아니고 이해하면서 보험을 풀어나가는 과정이니까 절대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보고서 이런 식으로 보험이 운용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돈을 얼마나 주냐? 요게 바로 이제 상부상조라는 거잖아요. 상부상조. 서로서로 도와주는 요게 바로 기초예요. 근간. 근데 얼마나 그럼 돈들을 모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십시일반 돈 모아야 되잖아요. 우리 개모임 할 때 갯돈 내듯이. 그렇죠? 갯돈 내듯이 얼마나 돈을 모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사고가 발생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돈 나갈 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과 관련된 부분들은 1년에 몇 명 정도 죽느냐 뭐 이런 것들을 통계를 다 내요. 보험사가. 물론 이제 국가통계청에서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뭐 85세까지다, 90세까지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평균 수명 그리고 1년에 몇 명씩 그 연령대별로 직업별로 얼마나 죽는지 이런 거에 대한 통계가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러면은 이 정도 죽는구나라는 게 이제 확률을 알 수가 있겠죠. 몇 퍼센트는 죽는다. 40대 남자 사무직에서는, 41세 남자 사무직에서는, 40대 여자 사무직에서는, 40대 여자 생산직에서는 막 이런 식의 통계가 다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통계가 몇 프로는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몇 프로 죽느냐라는 것을 이거를 믿고선 보험료가 얼마씩 내면 되겠구나라는 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너무 많은 보험료를 또 내라고 하면 또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 수준까지 보험료를 딱 내면 돼요. 딱 맞게 요 정도까지 나갈 돈 고려해서 요 정도 수준까지 보험료를 내면 될 거예요. 라는 거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이게 여러분들 책을 보시게 되면은 대수의 법칙이다.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막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 기본이론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기본 원리가 이거라고요. 기본 원리가.
그죠? 마구잡이로, 야,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 1억 줄 테니까 보험료 100만 원씩 내.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지는 않겠죠. 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개인 소유권, 재산이잖아요. 그런 재산들을 우리 보험사가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면은 누가 보험 가입하겠어요. 그래서 이 경제 논리, 금융과 관련된 경제 논리로 딱 맞게, 그리고 그 보험료, 돈을 책정했다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그렇죠? 이 확률 예측 하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라는 게 체계적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보험회사가 보험을 운영하는 근간이 되는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률을 예측하는 원리를 대수의 법칙이라고 해요. 숫자가 많아야지 알 수 있죠. 한 사람만 보면은 이 사람은 오래 죽을 거야. 이걸 어떻게 예측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 국민 이렇게 모인 단체들을 보니까 이 중에는 몇 프로 죽어,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숫자가 많아야 된다라는 원칙이에요. 가입자가 많아야 된다. 즉 우리 동질의 위험 집단에 이 가입자가 많이 이렇게 있어야지만이 이 정도 통계가 나온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거. 이게 바로 대수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워. 대가리 숫자가 많아야 된다. 대가리 숫자가. 그렇죠? 대가리 숫자. 그래서 우리가 1%는 죽어. 그러면 1억이 나갈 거면 십시일반하면 되겠죠. N분의 1. N분의 1. 그거보다 더 많이 받으면 또 안 될 거예요. 딱 맞게 보험료가 결정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이게 바로 수지 상등의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지 상등의 원칙.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수의 법칙과 수지 상등의 원칙이 별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야 된다. 그렇죠? 가입자가 많아야 된다라는 기초화에서 이 확률을 예측하는 게 바로 대수의 법칙이고, 이 확률이 예측되면은, 그렇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험료는 얼마를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수지 상등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원 뿌리는 이 동질의 위험 집단, 그렇죠? 요 위험 집단의 가입자가 많아야지 보험사는 보험 운영을 잘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우리 개모임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많이 다수가 있어야지 한 사람이 일 있어가지고 개모임 참석을 못하더라도 우리 모임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험도 마찬가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보험이에요. 그래서 보험과 관련된 첫 시간 보험보다 보호해준다, 지켜준다, 위험을 지켜주는 거다. 그런데 이거 마구잡이로 지켜주는 게 아니고 돈으로 지켜주는 거다.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된다. 돈을 내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계약자라고 하고 이 돈을 보험료라고 하는 거고, 사고를 당해서 보험금을 받는데 받는 돈을 보험금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이 사고를 당하는 자가 피를 흘렸다라고 해서 피보험자라고 한다. 이 받는 자는 보험 수익자라고 하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회사 그리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보험료, 보험금,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피보험자의 단체들, 비슷한 사람들끼리 개모임이 돼야 된다. 그 단체가 뭐라고요? 보험 단체, 보험 집단, 위험 집단. 그냥 그룹, 그렇죠? 비슷한 동질의 위험을 가진 이런 그룹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보험회사가 보험을 운영하는 기초적인 베이스예요. 자, 이렇게 보험 관련된 기본적인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기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도 베이스가 안 깔려 있으면 보험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용어 정리, 첫 시간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시고, 그렇죠? 우리 보험들은 그럼 어떤 보험들이 있느냐 쭉 나오는데, 자, 우리 뭐 상법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손해보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과 관련된 임보험도 있다, 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요거는 외우지 마시고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 때 바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상법 말고 보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법이 보험업법이라는 거예요. 법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적으로 많이 보는 것들이 이렇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생명보험, 그리고 손해보험, 재산보험이라고 합니다. 재산보험, 제3지대란 얘기예요. 생명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냐면 사람이 목숨이에요. 죽었다, 살았다, 이게 바로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죽어서 주는 보험,
살아서 주는 보험. 이렇게 생명보험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손해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이제 물보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재산과 관련된 부분들.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뭐 해상보험, 배상책임보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손해보험 쪽이에요. 손해보험. 그러면은 요 재산보험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재산보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은 이렇게 생명보험 쪽인 요소도 있고 그리고 손해보험 쪽인 요소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중간 다리에 있는 뭐 이런 보험들도 있어요. 생명보험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사람과 관련된 보험이죠? 사람과 관련된 보험이에요. 그렇죠? 근데 손해보험은 사람과 관련이 없죠. 근데 사람이 여러분들 사람이 살고 죽고 이거밖에 없나요? 아픈 것도 있잖아. 아픈 건 뭐예요? 외부로부터 다치거나 아니면 나이 들어서 질병 들거나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거 다 아파서 발생하는 거죠. 아파도 나이 들어서 아픈 거 사고 나서 다쳐서 아픈 거 이거예요. 자 이런 아픈 보험들은 사람과 관련된 보험이에요. 사람과 관련된 보험들 이해됐죠? 그러면서 우리 생명보험 쪽은 우리가 기본 이론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렇죠? 우리가 정액 보상이에요. 정액. 정액이라는 얘기는 정해진 금액이에요. 내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 4천만 원 이러면 사망하면 4천만 원 딱 나와요. 딱. 정해진 가입한 금액으로 돈을 주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손해보험 쪽은 여러분들 손해보험 쪽은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 가입했어. 근데 화재보험 가입했는데 화재가 났네요. 근데 내가 가입한 게 1억짜리 주택화재보험 가입했는데 화재 났다고 1억 나오나요? 아니에요. 피해 본 만큼 실제 손해액을 지급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실손보상 이렇게 얘기해요. 실손보상. 그러면은 이렇게 아팠을 때 나오는 거 사람과 관련되니까 생명 쪽에 냄새가 나긴 하는데 아팠을 때 치료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제 손해액이 나오네? 이거예요. 정액이 아니라. 그렇죠? 실손보상. 그러니까 손해보험 쪽인 냄새도 나네. 사람과 관련된 부분에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이쪽에도 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에도 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보험이다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그렇죠? 업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보험 질병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업법인데 여러분들 기본 이론 시간에 우리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에서 재산보험 쪽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개념이니까 이런 거가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 지금 보는 거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면은 이게 너무 어려워요. 뭐 피부로 느껴지지를 않아. 그렇죠? 생명, 손해 이거는 우리 시중에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많이 봤으니까 간판으로 브랜드로 많이 봤으니까 좀 낯이 익은데 재산보험 하니까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 있다. 법에서 얘기하는 거다. 법에서. 근데 재산보험에서 질병보험에서 우리 암보험 이런 얘기하면은 너무나 또 많이 또 들어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본 교재 이론 시간에 기본 이론 시간에 자세하게 또 다루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보험의 기초.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그리고 보험자, 보험회사, 그리고 동질의 위험 집단, 그쵸? 동질의 위험 집단, 이런 보험 단체, 집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하나 더, 보험료, 보험금. 이런 용어와 관련된 부분들 좀 익숙해지시면서 차례차례 기초 특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